안녕하십니까. 오늘은 교재가 바뀌었죠, 그죠? 오늘은 이제 2교재입니다. 주택관리사 적중 예상 및 기출문제 회계 원리. 2교재 다 준비하셨죠, 그죠? 오늘부터 이제 지난 시간까지는 이제 기본서 과정을 모두 이제 끝내고 오늘부터 이제 문제풀인데 앞부분에 보이시면 이제 기본 문제가 있고 또 그것도 복습 문제, 그리고 기출 문제 이렇게 구성되어 있으니까 잠깐 교재부터 먼저 말씀드릴게요. 14페이지 한번 보세요. 14쪽을 보시면은 그 14페이지에 회계 기본 원리 있죠. 회계 기본 원리 보시면은 제1절 회계의 순환 과정이 나옵니다. 그죠? 그 아래 보면은 포인트 문제 있죠. 포인트 문제 1번 부기의 주목적에 해당하는 것 이렇게 나오죠. 그죠? 그런 다음에 이제 오른 페이지 한번 보세요. 키 나옵니다. 그죠? 키. 키요는 이제 해설이죠. 아주 그 보면 아래 해설은 간단히 되어 있고 이 키라는 것은 뭐냐면 요약 정리입니다. 부기란 해서 장부기의 줄임말로서 쭉 나옵니다. 그죠? 부기의 목적, 주목적, 부목적, 그 다음에 회계의 목적, 아래도 회계의 순환 과정 이런 식으로 쭉 되어 있죠. 그죠? 그러면은 이 포인트 문제는 뭐냐 하면은 이 부분에 이제 여러분들이 요거는 이제 가장 이제 기본 그 단원별로 우리가 이제 복습 문제인데 기본 문제다 보시면 됩니다. 요거는 가장 이제 핵심 문제죠. 그죠? 그 단원의 가장 핵심적인 문제. 그리고 이제 키 하는 게 있죠. 키. 요 키는 이제 요거는 요약집이다. 요 키를 모아 놓으면 회계원리 전체 요약집이 되어버립니다. 요약, 단원별 요약이니까 고려하시고. 그럼부터 넘겨보실까요? 16페이지 한번 보세요. 포인트 2 나오죠. 그럼 이 단원은 이제 회계 기본 원리 보면 포인트 1, 포인트 2, 포인트 3, 4, 5, 6, 7까지 나오죠. 일곱 문제입니다. 일곱 문제가 이제 가장 핵심 문제고. 거기에 따르는 이제 거기에 문제와 아래 보면 키가 다 나옵니다. 그 키 부분은 요약집이다. 이해하시겠죠? 그죠? 이렇게 해서 이제 이렇게 끝나고 나면은 25페이지 한번 보세요. 그 25쪽을 보면 확인 체크가 나옵니다. 이 확인 체크 보면 이제 1번 또 문제 나오죠. 1번, 2번부터 해서 이제 이렇게 문제가 12문제 나와 있습니다. 이거는 뭐냐? 요거는 또 복습 문제입니다. 요 기본 문제에 대한 복습 문제. 이렇게 구성이 지금 책 지금 구성을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요래 하고 나면 이제 그 확인이 끝나고 나면 이제 제2절 넘어갑니다. 그죠? 31페이지 보시면 제2절 또 회계 이론적 구조 해서 또 포인트 1 이런 식으로 아시겠죠? 그죠? 그러고 나면은 요렇게 해서 이제 우리가 자산, 부채, 자본, 수익, 비용하고 다 하고 나서 원가까지 다 끝나고 나면은 어디까지냐 하면은 교재 이제 205페이지까지 이제 끝납니다. 이런 식으로 해서. 그러고 나면 이제 206쪽을 한번 보세요. 206페이지. 그거 보시면 이제 파트 2 해서 기출 문제가 나오죠. 기출 문제, 회계 기본 원리에 대한 이제 그동안 우리 시험에 나왔던 문제들입니다. 이 부분은 이제 예상 문제고, 이건 기출 문제죠. 그런데 이 기출 문제가 그동안 이제 우리 주택관리사 1회부터 23회, 이번에 24회니까 23회 동안 시험에 나왔던 문제들인데, 그 부분에 조금 이제 중복되는 거는 빼고, 또 너무 기초적인 거는 뺐습니다. 또 너무 어려운 거. 정 말해서 뭐 5년에 한 문제 나올 동 말도 이런 문제 이상 문제 한 번씩 나옵니다. 또 그런 문제를 좀 뺐습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 우리가 알아야 될 부분 다 이거 수록했으니까 그래 아시고 일단 고려해서 이제 이 회계 기본 원리에 대한 이제 기출 문제가 나오고 그 다음에 또 이제 단원별로 이제 기출 문제가 쭉 뭐 단원별로 다 수록해 놨습니다.
이해하시겠죠, 그죠? 그럼 이제 우리가 이제 학습을 어떻게 하실 거냐 하면은, 포인트 문제, 이거는 기본을 알아야 되죠, 그죠? 이 문제, 이 기본 문제는 가장 핵심 문제니까, 요 기본 문제만 잘 이해하시고, 요것만 잘 이해하시고, 약간 응용력만 길른다면은, 여러분들 충분히 60점이 나옵니다. 60점 딸 수 있다, 이겁니다. 아시겠죠, 그죠? 이제 이 요약 지원은 이제 말하면 요약이니까 요, 요기에 대한 모든 그 단원별 요약지입니다. 이거 꼭 보셔야 되겠죠, 그죠? 그리고 복습 문제까지 이해를 하시면은 한 70점까지는 충분하고 딸 수 있고, 요 기출 문제까지 이해하시면은 뭐, 한 95점까지는 되겠죠, 그죠? 예. 물론 이해를 하고 내가 유사한 문제, 뭐 아시겠지만 회계 원리는 숫자 똑같이 나오지는 않습니다. 그죠? 나올 수도 없고, 예. 그렇죠, 그죠? 그렇기 때문에 뭐, 약간의 그 문장이 틀리지만은, 내용은 약간 다르지만은, 같은 모양의 문제 있죠, 그죠? 그런 문제는 여러분들 약간 응용력만 있으면 풀 수 있으니까, 이런 식으로 한다면 여러분 충분히 95점, 뭐 100점까지도 가능하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물론 이제 이 사이에 제가 계속해서 또 프린트 문제를 내드릴 겁니다. 또 여러분들 한번 풀어보시고, 이 단어 이제 순서를 아시겠죠, 그죠? 항상 요 순서입니다. 그죠? 1번 포인트 문제. 요게 대한 요 핵심 요약. 요게 이제 기본 설명이니까 잘 꼭 자꾸 이제 보셔야 되고, 요게 조금 부족하다 싶은 분들도 기본서를 보셔야 되겠죠. 그죠? 요게 해설 요약해 놨으니까 요걸 보고 이해가 되면 괜찮은데, 요 이해가 좀 안 되시는 분은 여기다가 또 기본서를 조금 해설 좀 자세한 해설 좀 보셔야 되겠죠. 그죠? 그 다음에 순서대로 이렇게 해 드릴 겁니다. 확인 체크하고. 여기 끝나고 나면 기출문제도 풀어보시고, 아시겠죠? 그렇죠? 이런 식으로 학습하시면 되겠습니다. 이 교재는 그게 제가 제일 그 저 머리 안내말 인사말에 써놨습니다만은 EBS에서 방송되었던 교재 필자는 물론 제가 만들었습니다. 제가 만드는 교재인데 제 처음 정말에서 이제 우리나라 그 EBS 방송국의 첫 번째 주택가로 제일 처음에 방송되었던 방송 교재였습니다. 그걸 이제 그동안 계속 이제 수정하고 보완해 왔습니다. 그래서 니가 고려 아시고, 아무튼 이제 이 교재를 앞으로 보시면서 여러분들이 계속 반복해서 보셔야 되겠죠. 그죠? 기본 문제하고 요거는 반복해 보시고, 복습 문제도 풀어보시고, 또 기출 문제 저와 같이 또 풀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예. 자, 오늘은 그러면 우리, 저는 항상 처음 그거는 이제 일단 나중에 돌아서 해드리겠습니다. 오늘 이제 진도는 어디부터 하나 이라면은 바로 우리 이제 본론 들어가 버립니다. 예, 우리 자산하면 뭡니까? 그죠? 자, 시작. 현, 예, 주, 외상권, 기타. 그죠? 현의 주, 외상권, 기타. 아시죠? 그죠? 바로 들어갑니다. 예, 앞부분의 그 서론 부분은 다시 나중에 돌아와서 다시 해드리겠습니다. 예, 보세요. 자, 이렇게 되어서 이 정도는 이해를 하시고, 자 이제 현금, 예금, 주식, 외상, 상품, 건물, 기타, 그죠? 현, 예, 주, 외상권, 기타. 이거는 우리 꼭 기억하셔야 되죠. 그죠? 뭐, 다 기억하시면 이제, 하도 제가 많이 말씀드려가지고, 뭐, 영과 임 하면 다 이제 뭐, 다 아실 겁니다. 그죠? 현금 하면은, 현금 하면은 이제 우리, 그죠? 여기서 공부하셔야 되기 바로 뭐죠? 현금 및 현금성 자산. 조정. 예금하면 뭡니까? 그죠? 예, 은행 계정 조정표. 이 부분 핵심 포인트. 주식. 아, 주식은 취득, 보유, 처분. 예, 이렇게. 그죠? 예. 취득. 보유하고 있을 때 뭐죠? 평가, 평가 손익, 처분했을 때 처분 손익, 외상,
외상하면 뭡니까? 그렇죠. 대손관계. 그죠? 여기서 우리가 딱 기억하셔야 되죠. 그죠? 두 가지. 하나는 뭐죠? 그렇죠. T 두 개. 요거 두 개. 기억합니까? 하나는 뭐죠? 매출 채권과 매입 채무. 그죠? 요거 하나는 매출 채권. 과 매입 채무. 네, 요 두 개. 그리고 하나는 뭐죠? 대손. 대손. 다른 말은 뭐죠? 손상. 같은 말입니다. 그죠? 대손, 손상. 이렇게. 예. 아시겠죠? 여기까지. 현금, 예금, 주식, 외상까지를 무슨 자산? 그렇죠. 금융자산이라 합니다. 그죠? 예. 여기까지. 금융자산이다. 예. 이런 거, 그죠? 요 비금융 자산. 딱 구분하죠, 그죠? 금융 자산과 비금융. 금융 자산은 뭐죠? 금융 자산. 한마디로 뭡니까? 그죠? 예. 현금 받을 권리. 현금으로 받을 권리. 이거는 뭐죠? 현금 외에 다른 물건으로 받을 권리다, 그죠? 금융 자산 하면은 현금으로 받을 권리를 하고, 조금 이제 말을 조금 우리 이제 전문 용어로 쓴다면은 미래 현금을 수취할 계약상 권리다. 이렇게 표현하죠. 그죠? 미래 현금을 수취할 계약상 권리. 아시겠죠? 자, 금융자산입니다. 그죠? 예. 자, 현금, 예금, 주식, 외상이죠. 그죠? 자, 교재 한번 보세요. 예. 1번. 이제, 또 한 말씀 제가 한 말씀 드려야 될 거는, 여러분들 그 연습장하고, 그죠? 그 다음에 그 개성이 가지고 있죠? 그죠? 그리고 또 하나 말씀 드려야 될 거는, 이 문제 풀이반에서는 이제 문제집 할 때는 미리 조금 한번 예습을 좀 하세요. 왜냐하면 이제 기본수 공부를 이제 하셨으니까 어느 정도 이제 아시니까 단어를 보시면서 문제도 한번 풀어보시고 미리 한번 예습해 보는 것도 괜찮습니다. 아시겠죠? 요건 미리 한번 보시고. 왜냐면 앞으로 계속 보셔야 되고, 또 여러분들 보시면 한번 어느 정도 이해될 겁니다. 공부했던 부분이니까. 예, 반복되는 부분, 중복되지 않습니까? 그죠? 요약해 놨으니까, 이거, 그 포인트, 키 부분도 다시 한번 보시고. 아시겠죠? 미리 좀 예습 좀 하시기 바랍니다. 제가 기본 살 때는 예습하지 마시라 그랬죠. 그죠? 왜냐면 어차피 예습해도 잘 모르고, 처음 하시는 분들은. 그렇지만 이제 문제 풀이 하니까 우리가 기본수 과정을 끝냈으니까 어느 정도 이제 지식이 이제 있으니까 예습할 수 있습니다. 그죠? 미리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예. 1번. 예, 교재는 50쪽입니다. 포인트 1번. 다음 자료에서 결산 재무 상태표에 공시할 현금 및 현금자산 얼마고 물어봤죠. 자, 체크하겠습니다. 기억. 바로 통화. 이거 현금이다. 그죠? 우편이 없어. 이건 아니죠. 제외. 타인 발행 수표. 현금 맞네요. 그죠? 당좌예금 현금 맞죠? 선저 수표 아니죠? 처리한다 그랬습니다. 제외. 채권. 3개월 만기 맞네요. 그죠? 현금 맞다. 그럼 딱 더하니까 얼마죠? 10만 원 나왔네. 정답이죠. 예. 답 찾아볼까요? 3번 정답. 그럼 이제 요 현금 및 현금자산에 대한 설명. 오른쪽 한번 볼까요? 현금 및 현금자산은 통화대용증권, 당좌예금, 보통예금 그리고 현금자산을 말한다. 그럼 여기서 이제 통화대용증권이란 타인발행수표, 자기합수표, 송금수표, 가계수표, 예행자수표, 우편한 증서, 전신한 증서, 송금한 증서, 그죠? 우편한 전신한 송금한 그리고 만기된 만기된 공사채 이자표, 일람 출금, 제시와 동시에 현금이 나오는 걸 말합니다. 배당금 영수증, 그걸 국고송금 통지서, 대체적금 환급 정서다. 뭐 이런 거. 아시겠죠? 그죠? 이런 거를 우리가 묶어서 통화대용 증권으로 해서 현금으로, 편의상 현금으로 처리한다. 다음 두 번째. 현금적 자산이 뭐냐? 그죠? 유동성이 매우 높다. 현금은 빠르다. 이 말이죠. 그죠? 단기손 자산으로서 확정된 금액의 현금으로 전환이 용이하고 가치변동 위험이 중요하지 않은 자산으로서 취득 당시 만기가 3개월 내에 도래하는 채권이나 상환우선주나 환매채 또 단기예금 등등을 말한다. 아셨죠?
예금이라는 거는 우리가 뭐 정기예금, 정기적금, 보통예금 등등 있는데 우리는 그 여기에서 말하는 예금에서는 우리가 현금으로 처리하는 예금은 뭐죠? 당좌예금과 보통예금만을 말한다. 아래 나와 있는 여러 가지 유형의 종류가 있죠. 상품의 종류 이런 것들이 있다. 그죠? 뭐 CD나 CMA라든지 있구나. 됐죠? 예, 넘기세요. 현금예금과 관련 계정입니다. 현금 과부죠. 아시죠? 현금 실제액과 장부자는 게 차이를 말합니다. 소현금 우리 전동을 말한다고 그랬죠. 그죠? 예, 증액자금 전도법이 있다. 그 다음 당좌예금 언제든지 우리가 예금 입출금이 가능한데 이거는 이자가 없는 게 특징이죠. 그죠? 주로 상거래하는 사람 뭐 사업가들이 많이 사용하는데 수표를 사용한다. 특징 수표. 그래서 돈을 찾을 때는 수표를 발행한다 이랬죠. 당좌 차원은 그 당좌예금 잔액을 초과하여 발행해서 그 초과액을 우리가 당좌 차원을 한다. 이 당좌 차원은 부채입니다. 그죠? 부채. 차원 한 대를 정해놓죠. 미리 담보를 제공해야 되고. 예. 이게 현금입니다. 아셨죠? 현금 및 현금 자산에서 딱 아래라고. 요거 하나 포인트 문제. 끝났죠? 두 번째. 포인트 2번. 전주 상점의 4월 30일에 당좌예금 잔액은 25만 원이고 은행 잔액 증명서는 21만 원이더라. 불치운이 다음과 같다. 조정 후 당좌예금 잔액은 얼마인가 물어봤습니다. 그죠? 예. 그러면은 자, 이게 바로 뭡니까? 은행 계정 조정 표죠. 그죠? 예. 그럼 회사 장부와 회사 당좌예금 장부는 25만 원이고 은행의 잔액은 21만 원이다. 그죠? 이 원인이 여기 차이 생겼습니다. 그죠? 이를 기억 한번 보세요. 기 발행한 수표 3만 원이 은행에서 취급되지 않았다 그랬습니다. 은행에 취급 안 됐네. 그죠? 은행에서 마이너스. 두 번째, 거래처 외상 매출 대금 2만 원이 은행에 입금되었으나 은행에 입금되었는데 은행에 입금되었습니다. 그런데 은행으로부터 통지가 없어서 우리 회사에는 누락되었다 그죠? 은행에서는 입금됐다 그랬죠. 우리 회사도 입금해야 되겠죠. 플러스 2만 원. 세 번째, 수표 5만 원 예금했는데 은행에서는 그 다음 날짜로 예입됐다. 우리 예금을 했는데 그날 예금 안 돼 있다 그죠? 그럼 은행에 어떻게 더 해줘야 되겠죠. 그죠? 예, 5만 원. 당좌 예금한 수표 4만이 부도가 발생해요. 부도. 은행에서는 인출됐다. 은행에 빼버렸죠. 당점은 우리는 아직 안 뺐다. 우리가 빼야 되겠다. 그죠? 마이너스 4만 원. 예. 그럼 더하고 빼볼까요? 얼마죠? 23만 원 나오네. 여기도 빼고 더하니까 23만 원이다. 조정 후 잔액 얼마? 23만 원. 그죠? 정답. 아시겠죠? 그죠? 예. 그래서 오른쪽에 보시면 그 키에 은행 조정표 회사 측에서 가산을 항목 또 차감할 항목 은행 측의 가산과 차감이 나와 있죠. 주의할 거는 기발행 미인도 수표입니다. 미인출이 아니고 자 요거 하나 조심하자 그랬죠. 그죠? 우리가 이미 기발행했던 우리가 이미 수표를 발행했다 이 말이죠. 이미 발행했는데 미인출 수표 하는 거 요거는 미인출 은행에서 인출 안 됐다 이 말이죠. 그럼 은행에서 어떻게 한다? 마이너스 하면 되죠. 은행에서 빼면 되는데 요 말이 좀 비슷합니다. 그런데 좀 잘못하면 예 요거 혼동할 수 있습니다. 그죠? 기발행 미인출이 아니고 미인도 수표다. 요 말과 요 말 다르잖아. 그죠? 미인도 내가 발행함으로써 인도 안 했다 이 말이죠. 가지고 있다 이 말입니다. 수표를 이제 우리가 결제를 올리잖아. 그죠? 예를 들어서 우리가 뭐 내가 직원이고 우리 과장한테 결제를 올렸습니다. 그럼 과장 결제가 났죠. 그럼 이제 거래처에 전화를 합니다. 김 사장님, 수표 결제 나왔습니다. 찾아가세요. 하고 이제 연락을 했습니다. 아직 김 사장님 우리 사무실에 안 왔습니다. 우리 아직 가지고 있는 상태입니다. 근데 오늘 월말이 됐다 이겁니다. 아시겠죠? 어떻게 해야 되겠죠? 이미 발행했을 때 우리가 뺐겠죠. 장부에서. 우리 장부 뺐는데 아직 우리가 가지고 있으니까 다시 더해버립니다. 이거는. 월말에. 아시겠죠? 우리가 가지고, 우리가 보관하고 있잖아요. 이거는. 보관이니까. 그래서, 이거 어떻게? 그렇죠. 회사에다가 전혀 다르죠. 그죠? 아시겠죠? 요 말 한자에 따라서 전혀 처리가 달라져요. 요거는 은행에서 빼지만 요거는 회사에서 플러스 해야 된다는 걸 아셔야 됩니다. 아시겠죠? 요거 하나 조심하시고. 예. 예. 이렇게 해서 딱 한 문제, 두 문제잖아. 그죠?
하나 요거 하나. 여기 바로 포인트 문제. 아시겠죠, 그죠? 예. 다음. 그럼 이제 요 1단원에서 포인트 문제 풀어봤잖아, 그죠? 그 다음에 여기에 대한 복선 문제. 그게 바로 뒤에 뭐죠? 확인 체크 문제입니다. 여기 복선 문제. 요 현금에 대한 복선 문제입니다. 자, 1번. 현금 및 형자산을 분류할 금액 중에서 맞는 거 찾아보세요. 그렇습니다. 자, 수익 증권인데 120일이니까 3개월이 넘죠? 제외. 자기 앞서편 현금 맞네요. 그죠? 5천 원 현금이고, 보통 예금도 현금 맞죠? 장기 예금이다. 그죠? 정기 예금인데 1년이 넘죠? 2년 후 만기니까 제외. 당좌 예금은 현금 맞습니다. 그죠? 차용정서는 아니죠. 제외. 정기예금인데 이것도 마찬가지. 2년 내란 거래. 1년은 넘다 이 말이겠죠. 그죠? 제외. 소형금은 현금 맞죠? 당좌 개설 보증금? 보증금입니다. 보통 2년 이상입니다. 제외. 양도예금정서인데 150일 5개월이니까 아니죠. 제외. 끝났습니다. 그죠? 예. 얼마죠? 많은 나왔습니다. 예. 정답 1번 답이네요. 그죠? 예. 이렇게. 다음 두 번째, 현금 계정에서 처리되지 않는 거 그랬습니다. 바로 1번이네, 그죠? 1번은 어죠? 예, 요거는 음으로 처리한다 그랬습니다. 선일자 수표. 3번, 현금 과부족 차변 잔액을 결산까지 원인을 알 수 없었다. 차변이 있다는 거는 부족이잖아, 부족. 그죠? 그걸 참 정리한다 그랬습니다. 그럼 뭐 부족을 이걸 뭐로 해야 되죠? 잡손실, 그죠? 그럼 현금과부족을 대변에 보내야 되겠죠. 대변에 현금과부족, 차변에 잡손실 이렇게. 네 번째, 은행계정 조정자에서 회사 잔액의 가산을 항목, 기발행 미인출수표는 은행에서 마이너스, 예입한 수표에 부도 났습니다. 부도 났다는 것은 요거는 뭐하죠? 회사에서 마이너스, 기발행 미인도 수표는 회사에서 플러스, 추심 수수료 이거는 은행에서 뺐겠죠. 회사에서 마이너스, 미예입 수표입니다. 은행에다가 플러스 해야 되죠. 그죠? 예. 다음 5번 문제. 예금 잔을 조회해 봤다. 그죠? 마찬가지 은행 계정 조준표입니다. 그 20만 원이라는 회신을 받았고 회사 잔고는 21만 원이다. 회사 은행은 20만 원이었다. 틀린다, 그죠? 회사에서 입금한 3만 원이 익년 그 다음에 입금 처리했다. 그러면 회사는 입금했는데 은행은 입금 안 돼 있죠. 우리가 알고 자는 나라 12월 말 현재니까 은행에다가 플러스 하면 되죠. 두 번째, 회사에서 발행한 수표 중에서 인출이 안 됐다 그랬습니다. 그럼 은행에서 마이너스. 회사 장부에 반영되지 않은 사항이다. 여기에 반영해야 되죠. 당좌 자원에 대한 이자 그랬습니다. 돈 빌리는 이자. 조회죠, 그죠? 마이너스. 거래처에서 은행에 입금했습니다. 이건 플러스죠, 그죠? 플러스 25,000원. 회사 입금 수표 중에서 부도 나버렸습니다. 빼야죠. 은행 수수료 줘야죠. 네. 그럼 이거는 22만 원에다가 빼면 얼마죠? 15만 5천 원 나오네. 요거 뭐든 23만 원이라고 18만 5천 원. 제가 계산 잘못했는 것 같습니다. 네, 다시 요거라면 23만 5천 원에다가 맞네. 18만 5천 원. 예, 갔죠, 그죠? 18만 5천 원. 정답 2번입니다. 6번. 은행의 당좌예금 잔액과 회사 당좌예금 장부 잔액 일치하지 않는 원인. 아닌 거, 틀린 거. 거래처부터 입금 통지가 미달됐다. 거래 입금한 통지가 미달됐다. 뭐 회사에다 보라서 하면 되겠죠. 회사가 발행한 수표를 수표 소지인이 은행에 찾아 안 갔다. 그래서 은행에서 마이너스 하면 되죠. 은행의 음대금의 추심을 의뢰다 부탁했습니다. 이거는. 이거는 아무 관계 없죠. 그죠? 3번 제외. 예. 예금한 수표가 부도 났다 하면 우리 회사에서 마이너스. 예입한 수수료를 회사가 기장 누락했다면 회사에다가 뿌라서 하면 되겠죠. 7번. 현금 및 현금 자산을 얼마인가 물었습니다. 통화. 이거 현금. 수입인지 아니죠? 제외.
타인 발행 약소금 아닙니다. 그죠? 제외 타인 발행 수표는 현금 맞죠? 보통예금 현금 맞죠? 손해수표는 엄실한다 그랬습니다. 제외 2월 25일 만기인데 국민주택 채권인데 10월 30일을 취득했습니다. 그러면 취득일로부터 3개월 보세요. 11월, 12월, 1월, 2월, 3개월 넘었네. 제외 그 아래 2형 보세요. 11월 20일을 취득했습니다. 1월, 2월 10일이 만기입니다. 그러면은 12월, 1월, 2월 20일, 3개월 내 맞네. 그죠? 그러면 현금. 더 하면 되겠네요. 그죠? 얼마가 나오죠? 20만 원, 50만 원, 80만 원 나오네. 정답. 아시죠? 예, 은행, 현금 및 현금 자산입니다. 자, 8번 하나 더 하겠습니다. 보세요. 8번. 우리 예금자네, 우리 통장에 회사는 얼마죠? 650만 원 있었습니다. 은행은 얼마죠? 예. 은행, 이거 알아봐라 그랬네요. 그죠? 이거 얼마인가 물어봤습니다. 기억. 은행이 A사에 음대금을 추심했는데 받았는데 우리 A사에 통지가 안 왔다 그죠? 우리 회사에다가 보너스 줘야죠. 기발행 미지급수 우리가 발행했는데 아직 지급이 안 됐다. 은행에서 마이너스. 은행이 수수료를 A사의 당좌금에서 뺐다. A사에 통지가 안 왔다. 우리 회사에서 마이너스 하면 되겠죠. A사 A입을 은행의 실수로 기장이 지연돼. 이거 은행에서 장부 작성을 누락했네. 그죠? 그 A사의 A급 행위는 은행에서 기장 안 했으니 은행에다가 더해줘야 되겠죠? 이렇게. 그죠? 그러면은 이게 750만 원에서 749만 원 나오죠? 여기도 749만 원입니다. 그죠? 요거 계산하면 되잖아. 여기에서 요거 빼고 더하면 되죠? 예. 775만 원. 나오겠네. 그죠? 775만 원 맞네. 그죠? 정답. 아셨죠? 그죠? 예. 그 이래서 우리가 1장 제1절 현금 여기 다 끝났습니다. 끝났잖아. 현금. 그죠? 그럼 이제 현금 끝난 게 아니고 요게 끝난 거 이거. 예금까지. 그죠? 현금 예금 다 끝났잖아. 그다음 뭐죠? 유가증권. 유가증 주식 나오잖아. 그죠? 아시겠죠? 그죠? 예. 잠깐 쉬었다가 주식하겠습니다. 예.